가죽나무 잎사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호두나무 잎사귀예요. 호두나무. 같으면서도 조금은 틀리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높아서 매일 따야 되겠어요. 자, 가죽이 요거는 어린데 따겠어요. 두릅도 두불두럭이 났네요. 이거는 밭에 심어놓은 건데 이제 올라오네요. 꽃나무는 다 피버렸어요. 자, 여기도 가죽이 가죽나무는 너무 잘 자라갖고 딸 때가 문제가 있네요. 아침에 가죽을 이렇게 많이 땄어요. 도수풀이나 땄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가죽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조금 두꺼운 데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집을 해주면 됩니다. 고기는 두껍게 보이는데 아직 부드러워요. 이렇게.
너무 높아가 나무채로 땄더만 이렇게 나무가 달려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지. 이런 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바로 해버리면. 많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도 또 조금 이래 굵다 싶으면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됩니다. 거의 다 다듬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중간에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씻어왔습니다. 씻어온 가죽을 소금에 절여 보겠습니다. 물기가 좀 이렇게 있을 때 소금으로 절여주면 빨리 절여집니다. 이런 어린 잎은 소금을 적게 해갖고 오래 절이는 것보다 소금을 조금 많이 해서 빨리 절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절여주면 됩니다. 중간에 뒤집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절여 놓겠습니다. 절인 가죽을 이렇게 씻어 봤습니다. 이거를 채반에 좀 펴서 한 12시간 정도 물기를 다 빼겠습니다.